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땅값도 안 되는 상가주택 하나 있어서 빠르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현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얼마 전 완공된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죠.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매물은 신축된 아파트 단지 바로 정면으로 8m 통과도로가 있는데요. 왼쪽으로 6-7번째 위치한 상가주택, 저주택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건물은 북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바로 정면에 구마로 대로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마로에서 우측으로 조금만 또 이동을 하시면 서부정장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매물이라는 점도 강조해 드리고요.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도로는 8m 통과도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매물은 아파트 세대수만 오늘 매물에서 반경 300m 안에 3163세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신축으로 또 공사를 해도 괜찮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목길인데도 보시면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아파트 세대수가 이렇게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목길 상권인데도 미용실부터 해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상권이 활발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매물 1층에도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동네라서 보시는 것처럼 또 학원이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2007년도 사용승인 난 매물이면서 관리가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간 이렇게 수익을 보시다가 향후에는 신축을 해도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건물 앞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면 정면에도 또 그린맨션 아파트 1차와 2차 사이에 또 도로변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건물 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 전면은 그때 당시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건물 우측으로 주출입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출입구 바로 위층으로 보면은 2층에서 4층까지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계단실인데요. 계단실에는 통창을 사용해서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 북도로 8m 도로만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보면은 또 뒷집으로 들어가는 자도 4m도 이렇게 같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m, 4m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너 건물인 만큼 양면으로 이렇게 대리석 시공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가구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매물 1층에는 주차 8대와 상가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에는 각각 원룸 1가구에 투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에는 원룸 1가구와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9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바로 1층에 영어 학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학원을 이제 드나드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매물 향후에 상가로 신축을 해도 좋을 듯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건물에서 반경 300m 안에 아파트 세대수만 3163세대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 상가 건물로 신축을 해도 좋을 듯 하고요. 얼마든 완공된 한양수자인부터 그린맨션 1차부터 3차까지만 3000세대가 넘어간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오늘 건물에서 직선거리로 440m에는 대구공업대학교가 위치하여 임대수요도 받쳐주는 곳입니다. 신축을 해도 좋을 듯한 게 오늘 매물 평당 995만원, 2년 전만 해도 땅값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북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1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5층까지 신축 가능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서 상가 이용객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약 2년에서 3년 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면 오늘과 같은 건물들은 다가구 건물 신축업을 하는 건축업자분들에게도 충분히 어필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손쉽게 매도할 수 있는 건물이기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꼭 상가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다가구 건물 짓기에도 충분한 필지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차장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에는 이렇게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4m 4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건물 후면부 쪽으로 이렇게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8m 4m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쪽에도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건물과 우측 오늘의 집 이격거리가 약 10m 정도 이렇게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남쪽에서 들어오는 일조량이 1층까지도 충분히 들어오는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층 부분에 보시면 가운데 거실창이 나져 있는데요, 바로 앞에 건물은 2층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또 조망권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 주칠구를 이용해서 건물 복도 내부 모습과 또 오늘 건물 4층에 원룸 한 호실이 지금 현재 얼마 전 만기가 만료되어서 나가는 호실이 있는데요, 그 호실까지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칠구를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현관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 공간 조금 넓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자분들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건물 사용 승인이 200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식 연식은 조금 되었지만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전체 세 가구 구성이 된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3층 역시도 똑같은 배열로 원룸 한 가구에 투룸 두 가구로 전체 세 가구로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층으로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층인데요. 4층 바로 정면에 원룸 한 호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주민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대는 정남향을 바라보는 슬베이 구조로 잘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중문이 설치되어 있고 주방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신축 구조하고 똑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만 조금 보시면 충분히 세입자분들에게 어필 가능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방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즉 아직까지 누수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변으로 보시는 것처럼 처음 영상 초반을 시작했던 한양수자인 아파트부터 바로 북쪽으로 뺑 돌아가면서 전체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 보시면은 가운데 건물 하나 있죠. 저 건물이 대구 공업대학교 건물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대학교까지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임대수요 걱정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세 가구, 투룸 네 가구, 주민세 한 가구로 전체 아홉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24.9제곱미터, 구단위로 68.03평, 건물 연면적 437.05제곱미터, 구단위로 132.2평, 사용승인 2007년 12월 9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난방은 10년 전기로 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 6억 5천, 융자 1억 8천, 보증금 1억 7,300, 인수금액 2억 9,700, 월수익 276만 원에 은행 9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익이 18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최초 주인분께서 8억에 내놓으셨다가 얼마 전 1억 5천을 다운해서 금매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서도 절충이, 추가 절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유선상으로 전화주시면 충분한 상담 해드릴 것을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 땅값도 안 되는 초급매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